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오늘 새로운 찬양인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들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 그러나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낙담치 아니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바라보 믿음의 길 주님의 은혜가 간절한 우리입니다. 아니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고난과 또 실망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인내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나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라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위기로 발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정치에 실망하고 이 모든 재벌들에게 실망하고 이미 나라의 체제에 실망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시금 예수께로 돌이키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지금 비전 위크를 우리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리더들과 함께 짧은 시간 기회가 있어서 나누었었는데요. 저는 지금같이 정말 뭐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뭐 지금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험생들은 정말 시험 칠 그런 기력조차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상실감과 또 허탄함 또 패배감들에 휩싸인 우리 나라 또 지금 우리 뭐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또 특별히 우리 세대가 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저는 이 비전 집회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크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들에 실망하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지도자에게 실망하고 여러 가지 정치와 기존의 그런 체제들에게 체제에 실망하고 우리가 변해가는 것들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영원하신 또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놀라신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이 우리 한 300여 명의 리더들이 있는데요. 오늘 점심때 이제 기해서 여기 강동구 여러 곳에서 노방전도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가 마침 빼빼로데이여서 그래서 빼빼로를 정성스레 포장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우리 비전이크가 있는데 우리는 명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대학부입니다. 이거 부담 없이 받아가시고 한번 나와주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나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사실 노방전도 나간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참 저도 이렇게 들려오는 피드백들이 누구 이렇게 연락처를 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연락처 달라고 해보니까 이렇게 선뜻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리더들도 너무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제는 목요일에는 우리가 종각에서 전도 카페를 했었죠. 근데 시내에서 했던 카페 중에 저희가 보통 이제 이것도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두 번의 전도 카페를 하면 대개 저기 시내 쪽으로 한번 나가고요. 뭐 강남역이나 아니면 뭐 광화문이나 뭐 신촌이나 이렇게 좀 교회에서 멀리 한번 나가고 그리고 건대나 뭐 아니면 송파나 잠실 이쪽에 이제 교회 가까운 곳으로 한번 오는데 멀리 나갔던 전도 카페 중에서는 가장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날 120명이 왔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새 가족들이 20명이 왔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기대함이 믿음이 훨씬 크셔서 근데 이게
이게 굉장한 숫자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곳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20명이 와서 함께 그 분위기들을 맛보고 그리고 즐기고 그리고 돌아갔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얼마나 고무됐었는지 몰라요. 제가 믿음이 더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고무됐었는지 몰라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저희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비전 위크입니다. 한 주가 전체로 우리 이번에는 비전 집회이지만 이 한 주를 비전 위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화요일 또 한 번 있는 전도 카페와 그리고 목요일부터 계속되는 말씀 집회 그리고 전도 집회 그리고 주일 저녁에 우리 청년대학부의 밤까지 우리가 한 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또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던지는 믿음에서 내미는 믿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던지는 믿음에서 내미는 믿음으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우리 단순히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띄어서 읽었는데요. 단순히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4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주인공은 모세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장에서는 지팡이를 던집니다. 지팡이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14장에서는 또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다라는 것이 내밀었다. 그래서 던지는 믿음에서 내미는 믿음으로. 근데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4장에서 사실 내밀고 14장에서 던졌어도 됐지만 그러나 요 사이에 모세의 믿음에 많은 변화가 많은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든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계속하여서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기를, 자라나기를, 어린아이의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지향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이죠. 사랑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내가 이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그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어릴 때는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우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 때의 믿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장과 14장은 물론 14장이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4장의 본문은 어떠한 본문이냐 바로 모세의 믿음의 출발선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4장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은 어떠한 장면인가? 물론 모세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바
그럼 모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14장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또 영화로도 많이 나오는 이 모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14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먼저 이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세의 믿음의 시작이 어떠한가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 4장의 말씀은 13년도에 아마 동계수련회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 새벽에 제가 잠시 전에 썼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시죠.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다들 모르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많이 이렇게 주무신 분들이 많으셔서 또 3년 동안 다른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듣다가 생각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바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저는 생각할 때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해석할 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진다는 것, 지팡이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떤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어떤 결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너 그 땅에 던져보아라. 그때 모세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땅에 던지거든요. 이게 뭐 어떤 정글과 같이, 여러분 광야잖아요. 광야에 떨기나무 하나가 불타고 있어요.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불구경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밀림 가운데 숲 가운데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직접 성지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진이나 영상들로 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광야가 어떻습니까? 메마른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메마른 떨기나무, 가장 불붙기 쉬운 떨기나무 하나.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짐승들이, 물론 이 지팡이는 목자에게 자기의 양떼를 보호하고 또 자기를 지키는 그런 훌륭한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광야의 그 떨기나무 앞에서는 모세에게 그런 위협될 만한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디 뭐 맹수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도, 또 보이지 않는 곳도 없었고, 오직 그 땅에 내가 신발을 벗고, 주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명하시고 신발을 벗고 간 떨기나무와 나 사이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려놓는 데 있어서, 던지는 데 있어서 거리낄 만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바로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잡으라 그러셔서 잡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너 손을 한번 품속에 넣어보아라. 모세가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자, 빼보아라. 뺐더니 여기에 나병이 발하죠. 손이 하얗게 돼버렸죠. 깜짝 놀란 모세에게 다시 한번 품속에 넣어보아라. 품속에 넣어봤어. 빼보아라. 뺐어요. 다시 나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지금 지팡이가 없으니까 지팡이를 던질 수는 없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품속에, 옷 속에 한번 손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넣어보세요. 빨리 넣어봐요. 다 넣어보세요. 빼보세요. 아 물론 나병이 바라면 큰일 나죠. 여러분이 넣었다 빼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제약도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쉬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장의 부르신 가운데, 이제 모세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를 던지는 일.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모세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를 던지는 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일에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결국 하나님께 이제 코 꿰어서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뒤로도 계속하여서 모세의 믿음이 어떤가? 모세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을 열 가지 재앙으로 벌하셨는가? 왜 한 가지로 해서 그냥 처음부터 큰 걸로 꽝 때리시고 그냥 건져내시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열 번이나 계속 보여줘도 안 한다 그러고 또 처음에 세 가지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다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뭐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것 이런 거 다 애굽 사람들도 마술사들도 다 따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거듭거듭해서 주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재앙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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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 때마다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게 가서 했던 말은 뭐 물론 그는 말이 둔한 사람이어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가서 아론에게 시킨 말이었지만은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왕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사흘길 정도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신 일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처음 가서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한 사흘 정도의 말미만 주시면 우리가 잠깐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이 정도는 허락해 줄 줄 알았는데 바로가 아, 무슨 헛소리냐고 너네가 일이 적어서 이런 딴 마음 품는구나 그러고 벽돌 더 만들라 그러고 일 더 하라 그러고 막 시키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뭐야 나는 내가 제일 작은 거 부탁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고 가면 다 된다고 하시더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세우셨어요 백성들도 나를 믿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점점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입장이 역전되잖아요. 역전된다고요. 그럼 뒤에 가서는 오히려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 너 그러면은 너 나가도 좋은데 남자들만 나갔다 오면 안 되겠네. 가축들은 다 놓고 남자들만 나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그래야 모세가 얘기하죠.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할 거면 안 나간다고. 처음이랑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가 또 모세에게 회유하기를. 그러면은 사람들만 나가라. 사람들만. 가축하고 재산들은 다 놓고 너희 사람들만 나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다 가지고 가겠다고.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네가 40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우리가 너네한테 있는 은과 금과 뭐 폐물들 이런 것까지 다 받아서 나갈 거라고. 그리고 모세와 바로의 입장이 이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역전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모세의 믿음이 여러분 처음에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로왕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품으셨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서 이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가 그거를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마 바로의 회유책에 타협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 남자들만 정말요 그럼 우리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올게요 그러고 남자들만 튀는 것이죠. 여자들은 다 냅두고 가축들은 다 냅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자와 여자와 노인들과 어린이들과 가축들과 재산들까지 또 애굽 사람들에게 구한 폐물들까지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모세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바로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들 가운데 열 번이나 거듭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러나 또 좌절되는 그런 출애굽의 꿈 가운데에서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열 번이나 계속하여서 그의 꿈이 좌절되는 거잖아요. 아 물이 피로 변하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파리들이 들끓으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갈 수 있다. 내가 내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가축들에게 독종이 막 올라오면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나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나갔거든요. 막 우박이 막 주먹만한 수박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나갔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그가 간구하는 것들이 그의 꿈들이 계속하여서 거듭 막히는 가운데 여러분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지막 재앙 전에 가서는 이 사람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처음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그 마술사 앞에서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니까 뭐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건데 이러면서 자기들 지팡이 다 던지고 다 뱀 만들어내고 이랬었던 모세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위대해졌다는 위대하게 보였다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어디냐? 바로 지팡이를 던지는 일이었다. 지팡이를 던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에서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평생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어느 지점 정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팡이를 던지는 시점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했고요. 저도 사춘기 지나고 이제 대학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큰 꿈이 있죠.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큰 믿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던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을, 가장 간단한 순종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큰 역사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팡이를 던지는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일들이냐.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선교사를 몇 가정 파송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한 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변호사가 된다면 훌륭한 법조인이 된다면 내가 정치인이 된다면 하나님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로 내가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바퀴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1,000원의 십일조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내가 자기 전에 5분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나중에 뭐 어떠한 정말 근사한 연예인 되어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시상대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꿈꾸나
그러나 내가 지금 내 주변의 친구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 밥 먹을 때 잠깐 10초 정도의 식사 기도를 내가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결단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팡이를 던지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옷 속에 손을 넣었다 빼는 것,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는 그럼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팡이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지팡이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중에 정말 제가 나중에는 내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내가 성경을 1년에 10독 하고 싶어요. 저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처럼 15독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한 장의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15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팡이를 던져야 하는 지금 여러분 믿음의 여정의 시작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14장 본문으로 우리 함께 가보았으면 좋겠는데 지팡이를 던졌었던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심했었던, 불평했었던, 못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15절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5절, 16절 바로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대로 행하는 모세 이야기가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지요. 내밀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어떻게 갈라지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스펙터클한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도 없죠. 우리가 뭐 이집트의 왕자에서 보았던 그 막 지팡이를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막 돌리다가 딱 내리꼽으니까 바다가 이렇게 쫙 하고 가려면 촥촥촥촥촥촥 막 길이 생겨나는 막 수초 만에 막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올해 21절 말씀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오셨는데 이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밤이 새도록 갈라졌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여러분 마치 밀물과 썰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휴가 가서 그냥 바닷가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물이 빠지는지 들어오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밤에 자고 일어나면 빠져나갔네. 들어와 있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밤이 새도록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밉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부는 것 같은데, 불긴 부는 것 같은데 5분, 10분이 지나도 내 앞에 놓여있는 바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야. 내가 육안으로 아, 바다가 지금 물러가고 있구나, 바다가 갈라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만한 일이, 내가 믿을 만한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 갔으면 살 수 있었겠도다. 또 그 한 걸음 뒤에는 지금 불기둥에 잠깐 막혀있는 바로왕의 군대가 이제 그들이 놓친 노예들을 다시금 잡으려고 계속하여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북을 치고 말바굽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두렵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 변함이 없는 바다 가운데 지팡이를 내밀고 버티고 서 있었다. 바로 언제까지?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바다가 갈라지기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14장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바다를 가르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면 정말 내 앞에 정말 눈으로 확연하게 보일 만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만큼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확실한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바다 앞에 버티고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4장과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열매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4장에 보면은, 4장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지팡이를 던지자마자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잖아요. 꼬리를 잡자마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넣고 빼니까 나병이 발하였다가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4장에 여러분이 모세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성장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가운데에서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저희 집에 지금 갓난쟁이가 하나 있는데요, 어제는 얘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오늘 병원 엄마가 데리고 왔더니 장염이래요. 근데 어제 아파서 그랬는지 밤새 잠을 자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저희가 돌봐줄 때, 저희 부모가 돌봐줄 때 얘는 즉각적으로 응답해줘야 되거든요. 얘가 기저귀에 똥을 쌌는데 너 똥 쌌구나,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내가 다음 주에 갈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얘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아 그래 지금은 점심시간 아니니까 지금 10시인데 그럼 너 12시까지 기다려라. 어? 점심시간에 내가 젖 줄게, 분유 줄게. 어? 야 너 아까 먹었는데 너 점심때 먹고 왜 벌써 그러니? 너 저녁시간까지 기다려라. 7시까지 기다려. 아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기들에게는 다 즉각 응답해 줘야 하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출발점 가운데 모세의 시작 가운데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갓난아이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모세의 믿음이 장성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 그럴 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준다라고 약속했으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신뢰의 관계가 여러분 저희는 저희 둘째가 5살인데 옛날에는요 한 진짜 2년 전만 해도 어디를 못 가요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가다가 이렇게 어 저기 뽀로로다 지나가다가 웬 뽀로로는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냥 시장 같은 데 가도 뭐 뽀로로 뭐 그림이든 인형이든 아무 풍선이든 없는 데가 없어요. 뽀로로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막 심한 애들은 막 엎어지고 막 뒤로 막 들어눕고 막 저거 막 사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5살인데요. 아빠 나 뭐 갖고 싶어. 아빠 나 뭐 사줬으면 좋겠다. 이제 얘가 TV 보다가 아빠 현영이 저거 갖고 싶다. 아빠가 저거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성탄절에 사줄게. 성탄절에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야. 성탄절까지 기다려. 그러면은 얘가 기다립니다. 이제는 기다립니다. 아빠 큰 소방차 성탄절에 받는 거 맞지? 어 맞다고. 또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연락 메시지 보내놨다. 카카오톡 해놨다고.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에 가지고 올 거야. 그거 큰 거 맞지? 큰 거 맞는 거지? 아 그래 큰 거 맞아. 아빠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 성탄절에 가지고 오실 거야. 그럼 얘가 기다려요. 여러분 더 크면 더 하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되는 것이 내가 능력의 사람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고백한 찬양과 같이 우리가 작은 고난과 내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들에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믿으며 인내함으로써 기다리고 견뎌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장성한 믿음인가요? 당연히 후자의 믿음이 훨씬 장성한 믿음이겠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느냐? 바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의 시험이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너희들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가 어떠한가?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장성한 믿음은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여러분 그는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참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러한 유혹을 어떻게 참아냈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죽일 수 없다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참아낸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살인하기 싫고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참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였을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것을 참아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유혹에 져버렸다면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바로의 타협 안에 굴복했더라면 바로가 그러면 사람들만 나가라고 했을 때 옳았구나 우리 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아냈기 때문에 유혹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가 힘든 광야 생활을 인내했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반쪽짜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쪽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내가 무리하면 탈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너무나 갖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게임할 때 여러분 무리하게 랩업을 하려고 하면 탈이 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금해버리면 여러분 큰 탈이 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저의 믿음 마찬가지 우리가 일평생 달려가야 할 믿음의 출발선상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 지팡이를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많이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인내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우리가 던지는 믿음에서 바로 내밀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 우리의 이 세대가 여러분 인터넷에는 얼마나 익명으로 우리의 막말들을 쏟아낼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말 전혀 필터링 없이 막 쏟아낼 수 있고 우리의 만남들도 연애들도 얼마나 인스턴트 같고 여러분 이러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의 열매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내밀고 있을 때 보이지는 않으나 그러나 동풍은 불어오고 있다. 내가 인내할 때 나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으나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나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하여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물러가게 하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의 복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